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미디어들이 대세란 단어 하나로 국민들을 단체로 우민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뭔가 대세다, 인기 많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바보 같은 게 미디어에서 뭐 대세다, 아니면 특정 드라마에서 특정 배우가 뭐 썼다, 아니면 어떤 미디어에서 뭔가 밈이다. 예, 그런 것들 따라하는 사람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멍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미디어에서 누가 먹어서 유명해졌다. 그러면 누가 안 먹었으면 안 갔을 테네. 유명이 전까지는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동안 못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끝나고 해드릴게요. 일부러 연예인들이 요즘 보면 맛집이나 아니면 어디 특정 장소 있잖아, 가는 거 있잖아. 그게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 다 설정이 된 거거든요. 설정이 됐어, 일부러. 일부러 이제 연예인들이 어떤 식당 같은 데 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특정 아이템에 옷을 입는다거나 그거 다 설정이 다 들어간 거야. 설정이 다 들어갔어요. 왜냐, 연예인들이 그걸 뭔가 하면 사람들이 따라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게 약한 게 남자보다 여자분이 좀더 약해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여자분들이 특히 뭐 드라마나 예능 같은 프로그램에서 여배우나 아니면 걸그룹 멤버들이 뭔가 착용하는 어떤 이제 패션 아이템이나 아니면 맛집이나 어떤 명소 같은 데 그럼 거기 따라합니다, 이게. 따라해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거든요. 여자분들 어떻게 보면 미디어 후구입니다. 가장 미디어 후구라 생각할 게가 뭐냐면 미디어에서 어떤 그런 예능 같은 게 나왔을 경우, 드라마에 나왔을 경우 그 배우가 뭔가 이제 착용한 어떤 아이템 같은 인기 많잖아요. 그 드라마가 만약에 시청률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다 따라합니다. 홀린 사람처럼. 예. 네. 다 따라해. 완판이 됩니다, 완판. 아니, 그 전까지 신경도 안 썼던 건데 어떤 배우가 그거 먹었잖아요. 먹으면 며칠 지나면 핫플레이스가 돼버려요. 그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가 볼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미 설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미디어에서 나온 프로그램은요, 각본과 설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전에 이미 약속이 다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고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의 리얼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리얼이죠, 제가 하는 게. 제가 하는 게 100% 생 라이브지 않습니까? 미디어는 라이브가 없잖아요. 미디어에서 라이브는요, 스포츠 중계하고 뉴스 말고는 없습니다. 다 사전 녹화지 않습니까? 그 녹화 찍을 때 무슨 말 했는지, 어떻게 짜였는지 모르잖아요. 한번 생각해봐. 미디어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은 예능은 100% 녹화해, 녹화. 녹화고, 그리고 연출가가 있고 작가가 다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스토리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지. 사전에 이미 어떻게 할 거라고 이제 내용 같은 거다 전파받고 하는 거예요. 그 카메라가 다 설치돼 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찰 예능 같은데 카메라가 내 방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평소에 하던 대로 할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내 방하고 거실하고 화장실하고 다 달려 있어. 그게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방송에 다 노출이 돼. 그걸 사람들이 막 이런 데 저런 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행동 못해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유용당합니다. 정말 자유용당해. 이건 좀 멍청한 거예요. 아, 멍청한 겁니다, 이건 진짜. 아니, 미디어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돈을 많이 긁어모읍니다, 이게. 미디어에서 어떤 특정 멤버가 갔다고 하면 다음날 되면 줄 서서 먹고 있어. 줄 서서 먹고 있다니까요.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는 음식인데 미디어에서 뭔가 이제 예능 같은데 이제 대세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되면 줄서 있다니까요. 맛집이 돼 있어. 원래 맛집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저 아이템이 별로 인기 없었는데 특정 이제 여배우가 저 아이템을 입고 나와서 뭔가 이제 화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완판이 됩니다. 완판.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붙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보면 남자들은 이게 안 통하거든. 남자들은 뭐 대세든 뭐든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은 내가 별로 평소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안 해요.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여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을 거야. 나는 관심 없는데, 어? 여자친구 갑자기 가자고 해가지고. 갑자기 왜 가냐? 너 평소에 저거 안 먹잖아 하니까. 아, 어제 예능을 봤는데 저거 맛있어 보이더라고. 저거 왠지 나도 좋아할 것 같아서 가보자 하면 사람도 다 몰려있어.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남자분들 중에서도. 남자가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여친이 가자고 해서. 핫플레이스라 해가지고. 이거, 어, TV로 봤는데, 어, 내가 좋아하는 그 배우인데 그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가자 해가지고. 날 잡아서 갔더니 나랑 비슷한 케이스로 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진짜 없어 보인다,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거 다 이용하는 거야, 이용. 여자분들 이용하는 거라니까. 항상 얘기하죠, 여자분들을 미디어 흑우라고. 어? 언제까지 이용당할 거야, 이용? 이용당하다 인생 끝낼 거예요? 이용당하다가? 이게 잘 먹힌다니까, 여자분들. 남자는 잘 안 먹혀. 남자 애시당초 미디어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PP에도 뭐도 안 먹히는데 여자분들은 정말 잘 먹힌다면 여자분들은 정말 잘 먹힙니다. 음식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향수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다 먹혀 이게. 그래서 여자분들 대놓고 노리는 거예요. 여자분들 대놓고 돈 쓰라고. 근데 정작 미디어에 나온 것 중에 싼 게 없습니다. 비싼 거 비싼 거 값어치가 나가는 거. 그리고 일상생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내가 그런 거 이용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좀 자기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미디어에서 뭔가 유행하는 것들 아무 쓸모 없어요. 진짜 단 하나도 쓸모가 없어. 남자분들 공감하시죠? 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남자들이 TV 안 보는지 아십니까? 바보 상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바보 상자를 보고 따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리얼 바보입니다. 바보. 여자분들이 뭔가 유행처럼 따라하는 게 대부분 미디어 영향을 받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보고 따라한다. 그거 진짜 바보예요, 바보. 바보 상자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거 말고 바보가 뭐가 있습니까? 남들은 왜 안 보여? 아니, 바보 상자의 짓을 굉장히 잘하잖아, 요즘에. 어? 바보 상자가 정말 제대로 바보 상자가 되어가는 게 보이다 보니까 사람 바보 만들잖아요. 이거 보면 진짜 나도 바보 될 것 같아서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뭔가 저렇게 띄우면 이유 없이 따라한다니까? 뭔가 특정 배우가 나왔다. 특정 드라마에 나왔다. 특정 걸그룹 멤버가 뭐 입었다, 먹었다 하면 이유 없이 따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보 상자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따라한다고 똑똑하다, 현명하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용당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케팅 전략입니다. 다 이거 한다. 이거 하나면 바보다. 이게 대세다 등으로 마케팅하고 사람 끌어모읍니다. 우리나라만큼 사치 많이 하고 돈 펑펑 써가며 데이트든 노는 문화 없습니다. 아, 노는 나라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 없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시키는 것만 하고 주의식 교육 받아오던 애들이라 자아가 돈 버는 어린이 수준입니다. 그러니 애들처럼 잘 현혹당하고 사기도 잘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보고 따라한다고 내가 애라는 거예요. 애. 머리만 큰 애라는 겁니다. 다 큰 애. 어른이 뭐예요? 어른이라는 거는 자주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미디어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좀 많아요. 여자분들이 그런 것도 많이 시청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이거란 바보가 아니라 이걸 따라한 바보예요. 이걸 따라하기 때문에 바보입니다. 이유 없이 따라하기 때문에 바보예요. 안 하는 게 바보가 아니라 안 하는 게 보통 사람이고요. 이유 없이 따라하는 게 바보입니다.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게 바보예요. 그리고 이거 안 따라한다고 뭘 하는 게 진짜 리얼 진성 바보죠. 어?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 뭔가 유행같이 번져나가자. 그러면 넌 왜 이걸 안 해? 어, 나는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건데. 정말. 와, 이런 바보 같은 사람 봤냐? 그 사람이 바보라고. 그 사람이 진짜 바보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 그 반의강요 때문에 불면도 노제팬. 저는 안 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너 왜 안 하냐? 아니, 난 생각 없다.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없지만 근데 이걸 해야 될 필요성 못 느낀다. 그럼 너 왜 하냐? 하니까 요즘에 이거 사람들 다 한다. 대세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생각 없는데. 너 한국 사람 아니냐?
외국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바보야, 바보. 바보라니까? 그 노재팬 하는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사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친 분들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고요? 그분도 오마카세 먹으러 갔죠. 이렇다니까,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바보들 행진. 진정한 바보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몰려있어. 미디어 바보. 컨텐츠 바보. SNS 바보. 드라마 바보. 예능 바보. 진정한 바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있어, 이게. 정작 돈만 많이 쓰고 건진 건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생각이 없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시키는 것만 하고 주의식 교육 받아오던 애들이라 자아가 돈본 어린이. 그냥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지금 어린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법적으로 성인이라고 해서 성인이 아니야. 성인이면 성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에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이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애죠, 애. 애 같은 어른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좀 안타깝지만 여자분들이 좀 많이 농락을 당해요. 이런 것들에. 남자도 농락 당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여기 많이 매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주 소비층이 누굽니까? 여자분이에요, 여자분들. 남자들은 잘 안 봐요. 드라마를 자주 보는 사람 누굽니까? 여자분들이죠. 그리고 어떤 연애, 돌싱, 데이트 관련 그런 예능을 보는 사람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 혼자 산다도 요청화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패션 아이템 같은 거, 맛집 같은 거 많이 보여줘. 언제부터 옛날 연애는 뭔가 사는 모습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줘. 지금 뭔가 설정 같은 거 보여주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주면 여자들이 따라하거든요. 따라하거든. 우르르 몰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갑이 열리거든. 돈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미디어에서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젊은 여자분들 대놓고 돈벌이 수단으로 노리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결국 본인들 지갑만 계속 열리는 거야. 도움되는 건 없고.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막상 건진 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특정 컨텐츠를 보는 건 좋아. 드라마를 보는 건 좋은데 거기에 너무 이성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은 뭔가 드라마를 보면 문제가 생기면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요.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드라마가 왜 문제였냐면 드라마가 여자분들이 드라마를 보잖아. 그 몰입을 하면서 내가 그 주인공처럼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드라마에 나와있는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남자한테 들이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 사람을 기피하는 거야. 평생 드라마 보고 사세요. 예능이나 보고 사시라고. 나오지 마시고요. 여자분들 이런 거에 감성이 빠져가지고 사리 분별을 못해서 돈을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드라마 예능도 여자분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대놓고 PP를 쓰고 자꾸 설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돈만 쓰고 이용당하는 건 여자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사기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기 좋다기보다는 여자분들 등쳐먹기 좋은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 이용하기 좋은 세상입니다. 가장 이용하기 좋은 세상이야. 여자분들은 그게 좋아서 뭐 마음에 들어 쓰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나중에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면 거기에 본인들이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겠죠. 아, 붕어 형은 왜 자꾸 여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딴 애들 다 따라한다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십시오. 안 하면 되잖아.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형편이 안 된대로 따라하고, 어? 돈 쓰고, 그럼 그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없이 따라하잖아요. 목적이 없이 따라하잖아요. 주관 없이 따라하잖아요. 그런 게 뭔가 지금 여자분들 기분 메타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아, 내가 왜 저기에 넘어가서 이것저것 다 사고 따라했을까? 분명히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생깁니다. 후회하기 전에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뭔가 유행하는 것들, 뭔가 SNS나 미디어 상에서 뭔가 여자분들을 혹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고 괜찮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